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리 나윤테크입니다. 입고된 마우스는 로지텍 슈퍼라이트 마우스고요. 기존의 스위치를 옴론 차이나 10M으로 교체를 원하신 고객님이 계셔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피트를 떼고 분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트가 제거되었고요. 마우스 분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제거가 되었고요. 이제 스위치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모듈이 분리되었고요. 스위치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스위치는 옴론 차이나 G타입이고요. 스위치 적출을 합니다.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더블 클릭 증상이나 클릭 씹힘 증상으로 입고된 마우스고요.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모델입니다. 스위치를 적출했고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네, 옴론 차이나 G타입 스위치 적출이 완료되었고요. 새로운 스위치 옴론 차이나 10M입니다. 10M 스위치는 접점은 은소재로 되어 있고 1000만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로 알려진 로지텍 마우스의 기본적인 스위치입니다. 옴론 차이나 10M 스위치가 이식된 로지텍 G슈라 슈퍼라이트 모델이고요.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라이트 모델은 스위치 보드에 PCB 두께가 얇기 때문에 파손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스프링 분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크롤 뭉치의 텐션 스프링이고요. 두께가 얇고 분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작업 진행하셔야 됩니다. 스위치 보드 조립 완료되었고요. 클릭 덮개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론 차이나 10M이 적용된 G슈라 슈퍼라이트 모델이고요. 배터리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후에 마우스 피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좌클릭이고요. 우클릭, 휠스크롤, 뒤클릭, 사이드 버튼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좌클릭입니다. 기존의 옴론 차이나 G타입보다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고요. 옴론 차이나 CBM이 적용된 G슈라 마우스의 클릭음이고요. 통울림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굉장히 조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닥에 놓고 눌러본 클릭음이고요. 공중에 띄운 상태의 클릭음입니다. 안정적이고요. 피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 안정화 작업하고요. 충북 감곡에서 내방하신 고객님의 G슈라 마우스고요. 옴론 차이나 10M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지텍 마우스리 나윤테크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테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우스리 나윤테크입니다. 오늘은 마우스수리 나윤테크 작업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측정 장비와 계측기, 그리고 솔더링 장비, 디솔더링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완벽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첨단 수리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네, 나인테크 작업실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